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 잡고 촬영하는 건또 처음인데, 이 렌즈를 봐야 되는지, 이 화면을 봐야 되는지 아직 좀 미숙해가지고,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본도 이렇게 썼어요. 요거를 살짝살짝 보면서 촬영을 할 거라 조금 시선이 불안정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구매를 해두면 가을 내내 잘 입을 그런 꼭 필요한 가을 아우터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목처럼 저는 이렇게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아우터만 돌려 입을 거고요. 총 스타일이 다른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만 있으면 가을 코디는 아주 거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디건, 크롭 자켓, 요거는 기본 자켓, 그다음에 가죽 자켓, 트렌치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준비했고요. 가벼운 제품부터 살짝 두께감 있는 그런 제품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가디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가디건은 여름에 반팔 버전으로도 나왔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가을 버전으로 이렇게 길고 좀 도톰하게 재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울 소재의 스카시 가디건인데요. 스카시가 뭐냐? 이렇게 지그재그로 교차해서 비치는 짜임을 스카시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지만 그 구멍이 작고 속옷 위에 입어도 비침이 야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니트 탑으로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오늘 또이 영상이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자켓만 갈아입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이 가디건은 정말 데님이랑 입었을 때 찰떡인 그런 가디건입니다. 제가 사이트에서는 검정 바지를 같이 입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입고 나간다. 그러면 저는 데님에 빨간 플랫. 요렇게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카라 끝에, 소매 끝에 물결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데이트 룩으로도 좋고, 러블리한데 살짝 절제된 그런 러블리함이거든요. 그래서 30대 직장인분들께도 추천해드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막 유치해 보이지도 않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팔 버전에 비해서 살짝 도톰해졌기 때문에 가을 가디건으로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정말 소장같이 입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크롭 자켓인데요. 자켓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크롭이랑 기본 자켓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준비를 해봤는데 기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자켓은 누가 봐도 기장녀에게 딱인 그런 제품이에요. 기장이 짧고 디자인이 심플한 그런 자켓이고 이 자켓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베이지랑 블랙 그리고 블루 컬러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입었을 때 누가 봐도 내 맞춤 옷을 입은 듯한 기장이 찰떡인 제품이면서 트렌디해 보이고 크롭이라 그런지 풀렀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편해가지고 디자인, 핏, 활용성 이세 가지를 모두 잡은 자켓이에요. 저는 자켓을 입으면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자켓이 나를 이렇게 잡아먹는 듯한 뭐 뽀대가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살짝 있는 이 어깨 패드가 핏을 정말 많이 좌우하는 그런 체형이에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이 패드가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앞, 뒤가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펑퍼짐하게 연출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참 예쁜 자켓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블루 컬러가 이 짧은 자켓이랑 긴 자켓 두 가지의 블루 컬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자켓은 아무래도 상큼한 느낌이 드는 크롭 자켓이다 보니까 이긴 자켓의 블루 컬러에 비해서는 살짝 채도가 높은 그런 스타일이고 얘는 조금 톤 다운된 그런 블루 컬러예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상들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탠다드한 기본 자켓인데요. 제가 가을, 겨울이 되면 단골이 되는 거래처가 있어요.
핸드메이드 코트랑 자켓을 아주 종류별로 컬러별로 잘 뽑으시는 곳이라 제가 가을 신상할 때는 꼭 들리는 매장이거든요. 아, 나는 가을 신상 진짜 누구보다 빨리 할 거다. 그래서 여름 휴가 되기도 전에 제가 신상을 한번 싹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거래처에서 아직 풀지도 않은 저 구석 한 켠에 스탠바이 돼 있는 이 가을 신상을 제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갖고 왔습니다. 아까 베인지 컬러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블랙 컬러? 기본 블랙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은 워낙 핏이랑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그냥 아무 따 갖고 왔어요. 자켓의 기본 컬러인 베이지, 블랙 두 가지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로는 블루랑 브라운 두 컬러 준비했어요. 기본 자켓인 만큼 컬러가 네 가지나 준비가 돼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자켓입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가리는 자켓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이렇게 데님 코디에도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고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 가을에 필수이고, 근데 이미 하나 이상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이 제품은 워낙 소재가 깔끔하고 중량감이 좀 느껴지는 제품이라 구김이 잘 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깨에 걸쳤을 때 차르르 흐르는 느낌. 이런 기본 자켓도 저처럼 체형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루즈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매를 살짝 롤업해서 입어주시면 조금 더 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싼 자켓을 입으면 봉제가 밀려서 밑에가 우글우글 울거나 구매한 지 좀 된 옛날 자켓 같은 경우는 라인이 이렇게 있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원피스에 잘 안 어울렸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툭 걸쳤을 때 멋스러우면서 여리여리해서 보호 본능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이즈와 핏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정말 유행 없이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진짜 이 자켓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두 컬러 다 보여드립니다. 짠! 바로 이 가죽 자켓인데요. 이 제품은 보통의 라이더와는 또 다른 단정한 느낌도 갖고 있는 그런 가죽 자켓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가죽 자켓을 라이더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단정한 느낌이 있어서 라이더라고 부르는 게 조금 안 어울리는 독특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베이지, 블랙 두 컬러 준비를 했고 요거는 요것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장을 돌면서 쓱 지나쳤는데 뭐지? 하면서 또 다시 뒷걸음쳤던 그런 자켓이에요. 나를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실물이 너무너무 예쁜 거거든요. 실제로 보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봤던 거랑은 정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어떤 제품보다도 희소성 면에서 정말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자켓이에요. 페이크 레더인데 보시면 살짝 크랙이 가있는 원단이라서 심플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가죽 자켓의 뻣뻣함, 끈적함이 없는 유연한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크롭 기장이라 오늘 키장녀분들 정말 득템하시는 영상입니다. 그냥 정석으로 입었을 때 손을 다 가리는 기장이라서 크롭 기장과 팔 기장이 이렇게 대비되는 게 너무 예쁘고요. 소매는 지퍼로 이렇게 핏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풀렀을 때는 살짝 이렇게 나팔 모양, 이렇게 모두 클로징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출되는 지퍼가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큼직한 주머니도 포인트예요. 저는 이 자켓이 디자인이 되게 기본 뭐 워크 자켓이라고 하나요? 그런 자켓의 디자인처럼 나온 거라 이렇게 단정하게 모두 클로징해서 아무 꾸밈 없이 입는 그런 분위기도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베이지랑 블랙이 다른 옷인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다르게 연출되기 때문에 좀 베이지는 청순한 느낌이 있다면 블랙은 확실히 시크함과 더 꾸민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가죽 자켓. 너무 예쁘죠?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도 예쁘고 뭐 데님이랑 입었을 때는 또 다른 시크한 느낌이 나고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트렌치인데요. 가을 하면 뭐다? 트렌치다. 트렌치 중에 트렌치.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고 기본에 충실한 어디에 입어도 예쁜 그런 정석 트렌치예요. 요거는 베이지한 컬러 준비했고요. 우리가 여름에 아 빨리 트렌치코트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그런 트렌치코트, 정말 정석 트렌치 요겁니다. 약간 쇼호스트 같다. 요거는 어깨 견장이 없고 싱글 버튼이라 너무 꾸며 입은 느낌 나는 트렌치 말고 맨투맨의 원피스에 추리닝에 이렇게 탁 입고, 그리고 요즘 트렌치는 그냥 반려견 산책할 때 후드티 입고 모자 이렇게 싹 빼고 캡 쓰고 이렇게 내추럴한 스타일러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예전 트렌치코트는 매끈매끈한 개버딘 소재를 많이 주로 사용을 했으면 이 제품은 코튼 백 소재여서 더 내추럴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기장은 살짝 길고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라 한동안 입을 데일리 코디로는, 데일리 아이템으로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렇게 소매 버튼이 함께 봉제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거는 따로 분실 위험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움직일 염려가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또 소매랑 허리 벨트의 버클이 이렇게 메탈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사실 허리 벨트는 버클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잘 채워서 입지는 않잖아요. 해도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본 매듭으로 묶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이 벨트 구멍도 뭔가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뭔가 혼자 되게 바빴지만 막상 빨리 끝나는 느낌? 이 다섯 가지는 가을 아우터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3일간 7%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 구매를 하실 때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코드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7% 할인이 되고요. 그거는 단 3일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얼른 얼른 구매를 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문내주세요. 워낙 기본 아이템들만 제가 준비를 했다 보니까 구매하시면 정말 가을에 잘 입고 다니실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조금 더 연습하고 숙련이 되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